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남짓되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인구 10명당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불과 6년 뒤인 2026년에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란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언론들은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전체 사회가 부양할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며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나네, 국민연금이 바닥날 거네, 뭐 이러면서 위기감을 부추기고 세대별 갈등을 조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유엔은 4, 5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5단계로 나누어지는 새로운 연령 분류의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17세까지를 미성년, 18세에서 65년을 청년, 66세에서 79세를 중년, 80에서 89세를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노년으로 새롭게 구분했어요. 우리들부터 노년이네 뭐네 그런 분류법으로 구분지어진 것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유엔이 정한 새로운 분류법으로 우리들의 연령대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80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대개 모두들 청년이거나 중년인 겁니다. 중년답게 기죽지 말고 어깨 쫙 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이새 분류표를 기준으로 정책 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만 늦추게 할게 아니라 정년 연장도 65세까지가 아니라 그냥 85세까지로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60세 정년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일태에서 배제시킨다는 거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뭐 오늘 정치나 정책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20, 30대 젊은이들과 또 40, 50대, 60, 70대 새로운 중년층이 생활 속에서 더 섞여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윗세대는 아랫세대 보기를 버릇이 없다거나 개인적이라거나 편한 것만 하려 든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반대로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고집스럽고 안하무인이고 병약해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또 생각을 하죠. 전문가들은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동료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옛 분류법에 의해 노인이라 분류되는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노인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 젊은 사람 만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 은퇴를 앞둔 50대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시고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요. 아, 그 글을 읽고 50대로서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간단한 그 댓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저 40대 중반의 관리자인데요. 제가 50대 분들 3명을 데리고 일했었는데, 이 50대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관리자라고 반말 섞어가며 얘기하고 수동적으로 일하면서 시간 때우기로 일을 합니다. 본인들 기본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들 불리하면 나이 따지고 본인들은 남 대접 안 해주면서 본인들은 대접받길 원하는 것과 예전 지위를 얘기하며 되도 않는 쿠세와 꼰대의 곤조까지 겸비하신 분들이더군요. 그래서 결론은 집에서 푹 쉬면서 쿠세 열심히 잡으시라고 일단 두 명을 푹 쉬게 해드렸습니다. 댓글은 이렇게 짧게 끝나는데요. 일본 말이 두개 나왔죠. 쿠세와 곤조. 뭐 곤조는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근성이나 성깔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고요. 쿠세라는 말은
몸에 배어버린 나쁜 버릇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에 확다 담겨 있으니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은퇴 이후 젊은 사람 만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 은퇴 전잘 나갈 때의 이야기. 현실에 만족 못하고 지금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내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잘 나갈 때 자신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제발 알아달라는 애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로 알고 막대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좀 정중하게 대해달라는 얘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DJ 덕에 나 이런 사람이야 뭐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남의 지난 이야기와 남의 사랑 얘기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지난날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성공 스토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그래서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뻔하디 뻔한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해대니 옆에 있는 사람은 미칠 지경인 거죠. 자자, 자신의 잘 나갈 때 이야기는 자신만의 가슴 속에 간직하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만난 그 젊은 세대들에게는 헌신적이고 겸손하게, 그리고 나이를 잊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승부를 거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은퇴 이후 젊은 사람 만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두 번째,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훈계하려는 태도. 우리 청춘의 대부분의 시간을 산업사회에서 살아온 우리 세대의 경험, 세계관, 사고방식으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을 처리하는 요즘 세대를 바라보고 단정 짓고 우리의 틀 안에 집어넣어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젊었을 때 시골에서 한평생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려 할 때와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귀를 틀어막고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훈계질은 사실 우리가 했듯이 반발만 불러오지 약발이 전혀 없다는 것, 우리도 익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식들 보나 젊은 세대를 볼때 성에 차지 않고 미숙하고 그래서 조언이라도 해주고 싶죠? 조언해주면 좀 편하게 할수 있을 테니까. 실수도 없고. 하지만 그들이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아주 혀를 깨물고서라도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괜히 욕만 먹는다니까. 다 부질없어요. 우리 젊은 시절 그랬듯이 지금의 젊은 세대 또한 우리들의 훈계를 원치 않습니다. 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은퇴 후 젊은 사람 만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세 번째, 남녀 간 고정적 성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 남성은 사회생활을 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고정적 성 역할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요. 물론 애는 여자가 낳는 거지만 어디 애 낳는 일만 여자가 해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그저 남성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책을 맡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이런 고정적인 성 역할에 갇혀 있다 보니 전통적으로 남성 위의 직업에 여성의 진출이 못마땅하고 진학률이나 취업률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갈수록 이걸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남녀 간의 성 역할을 조화로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경쟁에서 반드시 남성이 승리해야 하는 대결 구도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면 나이든 남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죠? 아이,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남존여비 사상으로 자신들이 차별받고 상처를 입고 희생을 당해온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존재합니다. 여성에 의한 여성의 차별, 뭐 이런 거죠.
며느리로 고생하던 여성이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더 가혹하게 며느리를 대하는 악습도 같은 이치겠습니다. 한 사람을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서 능력과 역할을 한계지어 버리지 말고 이제 21세기에는 한명한명 개성 있고 각자만의 능력 있는 인격체로 동등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 젊은 사람 만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네 번째, 나이 많으니 함부로 해도 된다는 행동. 사회의 유교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나이로 상하관계를 구분짓는 것에 익숙하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솔직히 유교를 잘못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 유교라는 것이 선생들부터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워온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유교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삼강오륜의 오륜은 다섯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제시한 겁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부자 유치는 부자관계, 군신 유인은 상하관계, 부부 유별은 부부관계, 부모 유시는 친구관계, 그리고 마지막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장유유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는 윤리일까요? 장유유서는 바로 형제관계, 조금 더 확대되면 친족관계의 윤리입니다. 사회윤리가 아니고 가족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장유유서를 찾고 싶으면 집에 가서 찾든가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큰일 났네. 무섭다. 오랜만에 천둥 소리 들으니까. 언제? 그래? 옛날 지역사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같은 성을 쓰는 친족들이 한 마을에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일가친척,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순서가 있어야 하는 법, 집성촌 내에 위아래를 정하는 순서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장유유서는 이때 적용되는 거죠. 같은 성씨를 지닌 일가의 위아래는 나이 순으로 정하게 되나요? 아니죠. 바로 항렬이 순서의 기준이 됩니다. 이름 안에 있는 돌림자를 보고 삼촌뻘이네, 조카뻘이네 이러잖아요. 온갖 촌수가 얽혀있는 함께 사는 그 집성촌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집안은 개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 개족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친족을 포함한 가족윤리가 바로 장유유서인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것은 항렬의 상하와 적서 여부일 뿐이죠. 적서, 적자냐 서자냐, 즉 본처에서 난 자식이냐 첩에서 난 자식이냐. 그래서 코미디에서 자주 본 소재로 사용되었던 백발 노인이 나이 어린 삼촌을 어른 대접하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바로 장유유서의 한 예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을 바로 잡으셨습니까? 장유유서는 나이와는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필요한 윤리도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처음 본 청년들에게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거나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군림하려 들지 말자고요. 나이 때문에 벌어지는 이 우스꽝스럽고도 서글픈 현실을 만드는데 우리도 일조를 했으니까 똥싼 놈이 똥 치운다는 심정으로 우리부터 고쳐나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은퇴 이후 찾게 되는 새로운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상사로 두고 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젊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먼저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더 단단해지고 넓게 퍼져서 결국은 우리들을 원하는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게 분명합니다. 세상이 바뀐 만큼 우리의 생각도 젊고 새롭게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젊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젊은 세대와 공존하고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